플랭크, 내발기기, 푸시업, 다운독, 마운틴 클라이머 이들의 변형 동작도 마찬가지. 운동 좀, 특히 이 홈트 좀 따라 하려고 하면 손목이 아파 걱정되셨던 분들, 내가 약해서 아픈 건 알겠는데 이 동작에서 내가 어떻게 컨트롤해야 안 아플 수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컴온.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기껏 마음먹고 홈트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손목이 아파와 걱정하셨던, 불편하셨던 우리 지킴이분들, 오늘은 운동 동작별 손목이 아픈 원인과 해결 방법, 자세 바로 잡는 방법, 근본적인 해결 방법까지 모조리 알려드릴게요. 우선적으로 모든 통증의 시작은 체형과 습관입니다. 다만 오늘은 이런 딥한 뿌리 원리를 얘기하는 것보다 누구나 딱 듣고 바로 적용시킬 수 있게, 아 내가 이래서 푸시업 할 때 손목이 자꾸 아팠구나, 이러면 되는구나, 아 오케이, 이렇게 바로 알 수 있게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쉽고 최대한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촬영을 하기 전에 미리 인스타그램으로 우리 지킴이 분들에게 어떤 동작을 할 때 손목이 불편한지 여쭤봤고, 이렇게 보면 감사하게도 항상 이렇게 많은 의견들을 주셨어요. 최대한 통증 컨텐츠만큼은 모든 니즈를 다 케어해드리고 싶어서 최대한 비슷한 동작들끼리 묶어서 1차적으로 4가지 동작으로 크게 나누어 봤고요. 그리고 나아가 필라테스에서 뭐 스트랩을 잡거나 헬스장에서 아령을 할 때도 손목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추가 팁, 그리고 평소에 1분에서 5분만 투자하면 끝나는 데일리 케어법까지 모조리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동작, 풀플랭크입니다. 여기에는 사이드 풀플랭크, 백 풀플랭크, 뭐 풀플랭크 동작에서 다리 들고 버티기, 그리고 은근 요청이 많았던 마운틴 클라이머도 여기에 포함돼요. 여기에는 기본적인 베이직 해결법 세 가지가 있어요. 손목 자체를 조금 더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인데, 1번은 손바닥 잘 펴기입니다. 우리는 일상 중에 뭐 뭐를 잡거나 쓸 때도 손가락을 말아 사용하고, 가방을 들거나 물건을 들거나 뭐 컴퓨터를 할 때도 팔도 다 말고 있고 어깨도 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완근 안쪽 팔 라인부터 손가락 근육이 상당히 많이 굳어요. 모든 이 손바닥을 아래로 지지하는 동작은 1차적으로 이 손가락, 손바닥, 손목, 전완근, 나아가 이 몸통의 굳음으로 인해 발생됩니다. 우리가 풀플랭크를 당장 하더라도 손가락이 일부는 말려서 잘 펴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특히 굳은 부분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고, 최대한 이 손가락을 모두 핀 채로 버티려고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목의 무게중심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플랭크 자세로 버티다 보면은 손목의 바깥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거든요. 안쪽은 잘 눌리지 않고 항상 지지대는 바닥과 압착이 되어서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것이 베스트예요. 1번 손가락을 다 펴서 모든 면적을 바닥에 붙였다면, 2번 이 압을 전체적으로 눌려줘야 되는데 특히 체형의 특성상 바깥쪽으로만 많이 누르기 쉽거든요. 그래서 무게 중심을 일부러 안쪽, 특히 엄지손가락 다 펴서 이 안쪽까지 꼭 눌려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목의 무게를 균일하게 분산시켜줘야 돼요. 아, 적을 땐 쉬운 것 같은데 또 말하니까 어렵네. 되게 심플하게 적고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쉽게 빨리 풀어주고 싶은 우리 지킴이 분들은 다 이해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손목 전체 과부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버티면서 제가 날개뼈 이렇게 밀어주는 힘, 내발기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날개뼈를 꼭 밀어줘야 승모근에 부담이 안 되면서 견갑 안정화도 충분히 되면서 동작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버티다 보면 힘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과하게 표현했지만 승모근도 아플 수 있고 승모근이 뭉칠 수도 있고, 이렇게 무게중심 내려가다 보면 손목에 불필요한 하중까지 더 집중돼요. 그래서 꼭 손가락 펴서 모든 지면 다 누르고 날개뼈 사이는 밀어 올려서 손바닥에 적절한 무게를 분산시키는 것이 가장 영순이, 가장 베이직한 세 가지예요. 요거는 나머지 모든 동작, 이후에 내발기기도 마찬가지인데 손바닥을 바닥에 두는 동작에는 모두 해당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요 풀플랭크는 워낙 손목 쓰는 기본 동작이다 보니 해결법 두 가지를 더 준비했어요. 두 번째 해결법입니다. 바로 내 몸에 맞게 동작 자체의 난이도 낮추기.
우리는 모든 동작에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니즈가 다 있잖아요. 풀플랭크인 경우에는 대부분 메인 목적은 코어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목이 너무 약해 풀플랭크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 많이들 아시는 기본 플랭크로 도전해주면 손목 부담을 아예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 플랭크를 했을 때 정확한 컨트롤 법은 우리 이미 다른 영상에서 다뤄뒀기 때문에 이 링크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쪽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이 기본 플랭크와 풀 플랭크의 코어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체가 높아질수록 위쪽 복부가 더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풀 플랭크는 어려운데 기본 플랭크로 위쪽 복부를 조금 더 사용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박스 같은데 기본 플랭크로 하면 상체 높이를 높여서 이 위쪽 코어를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리스트는 풀 플랭크에 포함되는 사이드 풀 플랭크, 백 풀 플랭크, 마운틴 클라이머에 모두 포함시킬 수 있고요. 사이드 플랭크는 이렇게, 백 풀 플랭크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마운틴 클라이머도 박스에 기본 플랭크를 하고 마운틴 클라이머 동작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기본 플랭크에서 이 동작을 너무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관절은 각도가 넓을수록 부담이 적어요. 그러니까 보통 기본 동작이 손목과 어깨가 일자로 떨어지는 이 손목이 90도 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약간 올려서 이 손목 각도를 넓게 만들어주면 관절의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관절 자체가 약한 분들이 조금 사용해 주시면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해결법,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모든 통증의 원인은 체형과 습관에서 발생된다. 손목은 신체의 특성상 주변 근육이 많이 굳을 수밖에 없고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틈틈이 스트레칭과 강화 훈련을 해주면 좋은데 이런 데일리 운동법은 영상의 제일 마지막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드디어 두 번째 동작, 바로 네발기기입니다. 여기에는 네발기기, 리어, 네발기기 한 채로 레그 사이드킥, 레그킥, 쿼드로패드 모든 이런 동작 다 포함이죠. 네발기기에 해당하는 동작. 우선 이 동작의 상체 세팅은 풀플랭크와 비슷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팅, 손가락 다 펴고 잘 누르고 날개뼈 밀어 올리고는 동일하게 꼭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두 번째 해결법이 있어요. 네발기기 해결법은 레벨에 맞게 이 동작을 오히려 활용해 내 손목 단련하기입니다. 우선적으로 내가 이 네발기기 동작에서 레그킥을 해 엉덩이 운동을 더 메인으로 가져가고 싶다. 근데 난 손목이 약하다는 분들은 앞서 추천드린 변형 동작처럼 박스 같은데 기본 플랭크를 하고 레그킥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풀플랭크는 코어에 조금 더 집중된 운동이었다면 네발기기 자체는 견갑과 손목, 상체의 안정화에 조금 더 집중된 운동이라 이 동작으로 우리 평소 약하고 잘 챙기지 못했던 손목을 단련해주는 걸 추천드려요. 이 연습을 통해 상체가 안정화될수록 오히려 엎드려서 하는 모든 동작에서 정확성이 올라가면 당연히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네발기기 자세에서는 손가락 펴기, 누르기, 날개뼈 밀기를 단독으로 완전 0순위로 집중해서 연습해 주시길 바라요. 다만 나는 이 네발기기를 너무 연습하고 싶은데 손목이 너무 아프다 하는 분들은 간단하게 사전 동작 두 가지를 추천드릴게요. 네발기기에서 이렇게 손목을 꺾어서 가볍게 손목, 팔 주변을 스트레칭 해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 루틴에 네발기기 동작이 들어가는 웬만한 동작 사전 동작으로 들어가 있는데 날개뼈 위아래로 움직이기, 이걸로도 날개뼈 주변을 충분히 깨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네발기기 자세에서 우리 레그킥 하는 동작 많이 하잖아요. 보통 기본 네발기기 자세는 양손과 양다리가 무게중심으로 단단하게 버텨주는데 다리를 두는 순간 한쪽 하체 지지대가 사라지면서 한쪽 손목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오른 다리를 뺐을 땐 오른 손목에 조금 더 많은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이게 실려서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힘들고 어려워진 오른손을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계속 강조드린 이 손가락 펴고 누르고 날개뼈 미는 힘을 조금 더 강하고 딥하게 연습할 수 있는 동작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는 손목 이런 거 상체가 너무 약하다 단련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다리 드는 동작도 골고루 해줄 때 늘 상체가 무너질 때는 상체 잡는 연습, 상체의 모든 의식을 가져가시길 권장드려요. 정리가 되려나? 우리 지킴이 분들.
그리고 세 번째, 푸시업입니다. 이건 종류가 워낙 많죠. 세미 푸시업도 있고 뭐 와이드, 손 너비도 다양하게 잡은 부위가 바뀌기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본 동작 중에 컨트롤에 대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왜냐? 이 동작 자체가 어렵다보다는 이 한 번의 움직임에 어깨, 팔꿈치, 손목 이 세 관절이 동시에 사용되면서 정확하게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동작에 속해요. 생각해보세요. 아까 말한 이 손목 컨트롤 잡고 무게중심 잡고 관절 각도 범위 다 잡고 이러면서 푸시업을 수행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렵고. 근데 그래서 이게 어려우니 포기해 하지마가 아니라 어렵지만 또 다양한 효능이 있는 너무 좋은 동작이기 때문에 쉬운 단계부터 우리 조금씩 연습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푸시업을 좀 내 레벨에 맞게 진행을 하되 조금 나는 근육 고립이 안 된다, 자극점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 이래도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루에 손목 부담이나 내가 어디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5개 3세트, 뭐 10개 1세트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도전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다만 포인트는 못한다고 속상하지 말기. 근데 못한다고 하지 말고 계속하기. 제가 우리 지킴이분들이 차근차근 따라올 수 있게 레벨별 동작을 추천드릴게요. 일단 레벨 1, 애기 지킴이 분들은 무릎을 대고 세미 푸시업을 하는데 최대한 진짜 조금만 움직여도 되니까 굽혔다가 약간 후 하면서 펴기, 펼 때 후 해주시면 되고요. 레벨 2, 어린이 지킴이 세미 푸시업이 맞는데 최대한 느리게 내려갔다가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도 느리게 버티면서 내려갔다가 상체부터 웨이브 하듯이 밀어내 올라와 주는 겁니다. 그리고 레벨 3, 초등학생 지킴이? 어린이가 초등학생인데? 아무튼 요 지킴이 분들은 상체가 조금 높은 위치에서 뭐 책상 각이나 헬스장에서는 벤치나 어디를 잡아도 되겠죠. 잡고 바닥이 아닌 상체가 조금 더 높아진 상태에서 풀 푸시업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이 밑으로 쏠리던 게 하중이 사선으로 분산되면서 푸시업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레벨, 중학생 지킴이 분들은 매트에서 풀 푸시업으로 내려가는데 최대한 버티면서 내려갔다가 바닥에 털썩 떨어지고 상체 웨이브 하면서 밀어 올리면서 다시 풀 푸시업 자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넥스트, 라스트 레벨은 그냥 기본 푸시업이겠죠. 저도 푸시업은 잘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뭐 고백이야. 넘어갈게요.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동작, 다운독이에요. 이건 사실 네발기기랑 약간 비슷해서 그냥 거기에 묶을까 하다가 따로 카테고리를 뽑아봤는데 네발기기와 비슷하지만 네발기기는 손목 자체를 단련할 수 있는 동작. 여기서 엉덩이를 쑥 들어올린 다운독 동작은 뒷다리, 햄스트링, 종아리 스트레칭과 척추를 신전시키는 데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다운독도 늘 손바닥이 바닥에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펴고 누르고 날개뼈 밀고 모두 중요하지만 요거는 특히 하중이 더 거꾸로 쏠리기 때문에 손바닥보다는 승모근에 긴장이 될 수 있어서 어깨 끌어내리는 힘을 먼저 잘 챙겨주신 후에 날개뼈 미는 힘, 이렇게 밀어 올려서 날개뼈 사이 채워주는 힘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이 동작을 하는데 승모근이 너무 부담이 된다, 어떡하니 하는 분들은 이 손 사이 거리를 조금 더 넓히면 승모근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TMI 하나 더. 종아리가 너무 당겨서, 뒷다리가 당겨서 뒤꿈치가 안 닿는다 하는 분들도 다리를 넓히면 조금 더 편안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더 다뤄볼 건데 바로 필라테스 버전, 헬스 버전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필라테스. 필라테스에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봉을 잡는 버전. 예를 들어서 바렐 같은 데에서 손으로 봉을 잡고 스완 동작, 뭐 스완 다이브 이런 거 진행할 때 손목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봉을 잡고 스완을 하는 동작은 잘만 활용하면 손목 강화에 정말 좋은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동작할 때 우리 바른 손목의 일자 방향 아시죠? 요거. 요대로 손가락으로 봉을 꽉 잡아서 최대한 손의 악력으로 내 손목의 일자 각도를 유지해주겠다, 요 힘에 조금 더 집중해주시면 손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손목을 예쁘게 강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라테스의 두 번째로 스트랩이나 밴드 사용할 때 손목 아픈 분들은 움직임이 이렇게 당기다 보면 여성분들은 특히 손 힘, 상체 힘이 약해서 손목을 한번 꺾고 이렇게 당기고 뒤로 당길 때도 손목으로 걷고 이렇게 당겨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이 무게, 밴드 당기는 힘을 손목에서 쓰고 있는지 않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해결법은 밴드를 꽉 잡고 이 손목 각도는 일자로 유지한 뒤에 이렇게 당겨주시거나 팔꿈치 관절이 메인이면 요렇게 당겨주시거나 이 어깨 관절이 메이면 요렇게 당겨주시거나 요렇게 웨이브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스, 바벨 잡거나 덤벨이나 아령 잡을 때 손목 아프다는 분들, 레터럴 레이즈 같은 동작 할 때 손목 아프다는 분들은 내 이 손목 각도가 바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였는지 아무리 어깨 운동이라고 해도 어쨌든 상체 전체의 힘이 분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손목 각도를 일자로 바로 잡아준 채로 올려주거나 동작하셔야 되고 이 손목의 각도는 손가락의 악력 꽉 잡는 힘으로 유지할 수 있으니 이 손 꽉 잡는 힘도 꼭 챙겨주세요. 일상 속 꾸준히 하면 좋은 초간단 스트레칭 알려드릴게요. 이건 진짜 그냥 틈틈이 챙겨줄 수 있어요. 테이블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 일상 중에 앉아있다가 진짜 이렇게 꺾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보고 이쪽이 덜 꺾이죠. 이렇게 하면서 꺾어주고 이렇게 해서 꺾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가락을 한번 꺾어서 꺾어주고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반대로 꺾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루에 1분에서 5분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저는 보통 테이블에선 틈틈이 이렇게 꺾고 런닝머신 할 때도 이런 데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좀 꺾거든요. 요게 약간 저만의 팁이랄까? 그리고 특히 내 몸은 모두 연결되어 있지만 내가 엄청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손목에 대한 문제는 평소에 손가락이나 이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에게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 마우스, 키보드, 가위.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조금 더 신경 써서 이 손목 스트레칭, 이렇게 해서 전완근 스트레칭, 손가락 스트레칭을 챙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너무 굳어서 처음에 이거 너무 당긴다, 찢어질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괜찮아요 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해주셔야 되는 분들인데 너무 굳어있기 때문에 갑자기 과격하게 하면 근육이 놀라거나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내가 이 정도는 좀 시원하다 하는 범위에서 오히려 매일매일 조금씩 자주 챙겨주면서 이완 범위를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 몸은 내가 지킨다의 이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엔 다른 부위를 또 지켜보도록 합시다. 오늘 내용은 좀 많아서 제가 타임라인에 꼭 정리를 해둘 테니 내가 필요한 부분 클릭해서 또 틈틈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내용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보니 한 번은 싹 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럼 진짜 안녕.